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나입니다. 오늘 정말 촬영을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일주일 동안 비건 지향인으로서 뭘 먹고 사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한국 갔다가 독일로 돌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비건 지향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뭘 먹고 지내느냐,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뭘 먹고 사는지, 비건 지향인들도 이렇게 맛있고 다양하게 먹고 산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아침을 되게 늦게 일어나서,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늦은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일단 빨리 배고프니까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대가 굉장히 더러운데 오늘 메뉴는 이렇게 병아리 콩으로 만든 푸실리를 넣고 양파랑 못생긴 종류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버섯이랑 RDGT에서 산 비건 스테이크거든요. 저보다 먹어봤을 때 식감도 맛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당연히 완벽하게 100% 재현한 맛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맛과 식감이었어서 이번에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덩이 돼 있는데 한 덩이는 여기 에어프라이어에 구워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합니다. 로스만에서 산 바질 페스토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치즈가 원래 들어갔는데 치즈, 마늘 둘 다 안 들어갔고 그냥 바질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사보는데 한번 써볼게요. 그 쇠고기 다시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제로 비건 냉면이 노들섬에 있는 건 아니죠? 노들섬에 있지. 아 거기 있지. 아 이거 고민이 되네. 어디로 가야 되지? 체험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제로 비건이 체험 쪽으로 가요. 여러분 저는 연습 마치고 방금 집에 왔고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조금 출출해가지고 제 요새 입맛이 조금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요리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서 그냥 바게트 사놓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에 마늘빵 소스 만들어서 발라서 와인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초콜릿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제 요새 입맛이 조금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재료는 마늘, 간마늘하고 소이마요, 에리스리톨. 그냥 설탕 써도 되는데 저는 요새 당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설탕 대체제로 쓰려고요. 저의 저녁상이, 저녁? 야식상? 술상? 뭐 아무튼 완성됐습니다. 마늘빵이랑 이거는 리터 초콜릿에서 나온 아몬드 퀴노아 초콜릿? 비건 초콜릿인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사봤고요. 견과류 믹스랑 이건 비건은 아니고 우유가 들어가서 비건은 아닌데 프레첼에 초콜릿을 입힌 거예요. 그거랑 이제 비건 로제 와인. 보이시죠? 비건. 잘 먹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중순부터 비건 지향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비건 지향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직까지는 유제품이나 계란류가 들어가는, 난류가 들어가는 그런 달달한 거를 아직 못 끊었어요. 근데 항상 뭐 그걸 먹는 건 아니고 가끔씩 진짜 땡기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뭐 초코크라상이나 그런 거를 동물성 제품이 들어간 거를 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체 상품? 대체 제품이 없으니까 너무 먹고 싶으면 이렇게 가끔씩 먹거든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제 다른 남들이랑 먹을 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건이나 이제 채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기만 안 먹으면, 고기만 피하면 되는 줄 아셔가지고 이건 먹지, 이건 괜찮지 하시는데 비건은 사실
동물성 제품을 전부 배제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아,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서로 약간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남들이랑 먹을 때는, 아, 그냥 이렇게 100% 완벽하게 먹으려고 하지 말자. 고기는 안 먹되, 그래도 이제 계란이나 유제품이 들어간 것까지는 그래도 허용을 좀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완전히 비건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비건 지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최종 목표는 완전 비건식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굿모닝. 오늘 아침은 해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배추랑 믹스베리, 냉동 믹스베리, 바나나, 견과류, 그리고 과일잼, 블루베리잼 조금 넣고 오트밀크 넣고 쉐이크해서 나가려고요. 제가 만든 깍두기예요. 채식 깍두기. 처음으로 김장해 본 건데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맛봤거든요. 잘 익었어요. 양념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무 자체가 너무 구멍이 애초에 많이 나 있는 무였어가지고 좀 많이 물러졌어요. 담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짜파게티랑 맛있게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이라가지고, 저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가야 되는데, 요리하기가 너무 귀찮고 시간도 없어서, 어제 사놓은 라면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라면에 물을 반만 넣으시고, 빵콘 버터랑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가지고 끓이시면 탄탄면이 완성이 된답니다. 근데 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떡하지?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인데 거기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부를 함께 곁들여 먹겠습니다. 완성. 방금 이태리어 수업 끝났고 이제 다시 학교로 갈 건데 점심시간 때 배가 별로 안 고프고 약간 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라떼 한잔 먹었거든요. 근데 수업 끝나도 속이 그렇게 막 허하거나 배고프지가 않아서 그냥 바나나 하나 간식으로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집에 왔고, 오늘 저녁 조금 늦었지만, 8시가 넘어서 되게 늦은 저녁을 먹는데, 깍두기 담갔던 걸로 이용해가지고, 볶음밥 만들어 먹으려고요. 깍두기 볶음밥. 사실 이게 먹고 싶어서, 깍두기를 담갔어요. 이렇게 가위로 잘게 잘라서, 지금 파기름 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볶아서 밥이랑 먹을 겁니다. 맛있겠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건너뛰고 바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이번 주에 생채소를 별로 많이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에 샐러드하고 이거 비건 스테이크 남은 한 덩이 굽고 버섯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호화스러운 아주 배부른 샐러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짜잔, 완성. 비건 고기 밑에, 비건 스테이크 밑에 아보카도 후무스 올렸어요. 버섯, 토마토, 당근 라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올리브도. 에어프라이어로 돌리고 있는데 빵. 그거랑 같이 곁들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아휴, 최대한 좀 다양한 음식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교 일정 때문에 갑자기 이번 주부터 그룹 수업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로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학교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밥도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자꾸 라면을 먹게 되는데 오늘도 8시 반? 지금 8시 반이거든요. 빨리 먹고 또 가서 공부해야 돼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예요. 불닭게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채식 깍두기 제가 담근 거 같이 곁들여서 먹을게요. 여러분, 목요일의 식단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내일은 제발 뭔가를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스파라거스, 지금 슈파게 철이거든요. 하얀색 아스파라거스. 그거를 먹으려고 사놨는데, 막 껍질 벗기고 삶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소스도 없고 지금. 그래서
네, 소스도 사고, 사다 놓은 감자도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건 슈니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내일은 그거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아침, 점심을 집에서 차려 먹을 시간 여유가 안 돼서 여기 큰 텀블러에다가 아이스 오트라떼 2샷 넣어가지고 다 왔어요. 먹고 연습하다가 배가 많이 고파지면 학교 근처에 있는 팔라펠에 가가지고 팔라펠을 사 먹어볼 겁니다. 아무튼 뭐 이기에 학교 근처에 맛있는 집도 알아놓고 하면 좋죠. 하하. 집에 식재료가 넘쳐나는데 나는 왜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가? 정말 화가 나고. 아무튼 전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짠! 오늘의 저녁입니다. 여기 슈파게 하얀 아스파라거스랑 루꼴라, 그리고 감자 3알, 그리고 비건 슈니츠 안에 시금치 든거 처음 사봤는데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제 산 리슬링 와인 딸 겁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피곤한데 와인 안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걸랑요. 진짜 너무 배고프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일단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요. 슈파게. 슈니첼은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굿모닝. 지금은 10시 2분 전이고요. 아점으로 이거랑 짜파게티 먹을 거예요. 지금 짜파게티 물 끓이고 있고, 이거는 랩에서 샀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접시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짜파게티 위에 올렸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런 소스를 샀거든요. 이거 한번 뿌려 먹어 볼게요. 오랜만에 밖에서 식사합니다. 야! 저거 그냥 풀맛 난. 이거 풀맛 난다고요? 아, 대마사탕. 포춘쿠키 나중에 밥 먹고 뽑아볼 겁니다.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소매치기? 독일 애들도 핸드폰 막. 이게 내 거죠? 아싸! 색깔이 좋다. 안 빠져. 아, 됐다. 집에 스팀에 무에스 랑에, 랑깃. 뭔 말이지? You are the one who knows the right direction. 감동이야. 저기요. 오늘의 저녁.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급하게 배고파서 후다닥 해버리는 바람에 찍는 걸 깜빡했어요. 요리하는 동안. 방금 밥은 다 먹었고, 배가 막 고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와인이 조금 남아가지고, 안주로, 아까 마트에서 이걸 샀거든요?
이게 비건 하퍼 쿠키거든요. 하퍼가 오트밀인데 비건용으로 나온 거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맛 한번 보려고요. 이거랑 어제 먹다 남은 오레오 미니랑 그리고 이거 토요일 식사 기록도 이렇게 끝입니다. 오늘도 엄청 잘 먹었어요. 내일 하루 마무리까지 맛있고 건강하게 잘 모르겠고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식단 기록 남기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도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을 이미 12시가 넘어서 지금 준비를 하면 좀 늦은 점심 먹게 되겠지만 아무튼 점심으로 애호박 남은 게 있어가지고 애호박전을 해 먹으려고 해요. 만약에 애호박 상태가 아직 안 봤는데 혹시 썩었다면 감자전을 해 먹으려고요. 일단 짜잔, 일요일 첫 끼상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덜 익긴 했는데 다시 굽기 귀찮아서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먹은 초코 과자들 간식이 저의 일주일 식사 기록의 마지막 음식이 돼버렸네요. 저녁에 먹으려고 했었는데 배가 고프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밤 11시 반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뭘 먹기는 좀 늦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이제 이만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원래 계획은 되게 다양하고 제가 평소에 자주 해먹는 비건 음식들, 그 친구들이 비건식으로 이런 것까지 해먹을 수 있어?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가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요리를 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뭐 특별히 뭐가 먹고 싶다, 당긴다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라면으로도 많이 때우고 되게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것들로 먹다 보니까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영상으로 제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어쨌든 그것만이라도 만족하고 가려고요. 일단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비건 지향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또 비건식이 되게 힘들고 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지인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되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비건식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 영상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그 비건식이라고 해서 항상 100% 완벽하게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5번 먹을 고기를 3번 먹는 걸로 줄이고 2번 먹는 걸로 줄이고
우유를 섭취한 대신에 두유나 오트밀류로 바꾸는 그 정도 노력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자기 몸에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겁내거나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조금씩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